자, 보신 것처럼 현장엔 지금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데다가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와 또 철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실종자 수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공사를 위해 설치했었던 이 타워 크레인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것도 지금 시급한데 그걸 위해서 초대형 크레인이 오늘 밤 현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물 22층이 붕괴 지점에는 무너진 구조물이 켜켜이 덮여 있습니다. 22층 이후로는 거의 바닥층이 없습니다. 계단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색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수색을 위해선 이 잔해부터 조심스럽게 치워야 합니다. 약 15도 기울어 있는 타워 크레인도 해체가 급선무입니다. 크레인과 아파트 벽 사이 연결된 8개 지지대 가운데 상층 조종석 아래 지지대 3개가 떨어져 나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5차까지는 살아있는데 6, 7, 8차가 지금 완전히 지금 탈착이 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태로 지금. 국내 4대밖에 없는 1,200톤 규모 초대형 크레인이 해체 작업을 위해 오늘 밤 현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분해된 채로 현장에 이송되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 조립하고 나서 타워 크레인 상부부터 제거할 예정입니다. 중력, 장력, 거리, 각도, 요거를 해서 팔도라 먼저 잡아주고, 그게 먼저 병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위에 상부에 핀을 빼든 뭐하든 해체 작업이 그 이후에. 현대산업개발 측은 사흘 뒤인 일요일쯤 해체 작업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바람 등 날씨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200톤의 그 해체된 물건을 양중했을 때 바람이 불거나 이래가지고 가중되는 어떤 상상하기도 어려운 심각한 또 2차 3차의 사고가. 실종자 수색을 위해 신속하게 잔해물을 제거하면서도 해체 작업자나 구조대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신중한 현장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